초콜릿 달걀. 이른 아침부터 토끼를 깨우는 이 소란스러운 소리는 뭐죠? 어? 저기 돼지랑 칠면조랑 암탉이랑 염소랑 양이랑 거북이 가슴에 초콜릿 달걀을 하나를 안고 와요. 너 것도 있어, 토끼야. 암탉이 말했어요. 저쪽으로 가봐. 양이 숲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여우가 있으니까 조심해. 거북이가 말했어요. 토끼는 정원 울타리로 올라가서 외쳤어요. 나도 달걀을 갖고 싶어. 토끼는 풀밭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여우가 있다는 건 까맣게 잊었지요. 나비야, 달걀 봤니? 이리 와봐. 이쪽을 찾아보자. 토끼와 나비는 숲 주위를 돌며 찾아보았어요. 새야, 달걀 봤니? 이리 와봐. 이쪽을 찾아보자. 토끼와 나비와 새는 숲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서 찾아보았어요. 쥐야, 달걀 봤니? 이리 와봐. 이쪽을 찾아보자. 그리고 모두 함께 고사리 속을 찾아보았어요. 갑자기 토끼가 외쳤어요. 와, 내 달걀이다. 그리고 여우가 내 토끼다. 초콜릿 토끼 맛있겠는걸? 여우가 입을 쩍 벌리며 말했어요. 바로 그때였어요. 새가 달려들어 여우의 수염을 쭉 잡아당겼어요. 나비는 여우의 눈을 가리고 쥐는 꼬리를 꽉 깨물었어요. 여우가 버둥거리는 사이 토끼는 얼른 고사리 속으로 숨었지요. 내 토끼가 어디 갔지? 토끼는 숲속의 보라색 앵초 속에 살짝 숨었어요. 여우가 쿵쿵거리며 이리저리 찾아다니는 소리가 들렸어요. 초콜릿 달걀 줄게. 이리 와보렴. 숲을 빠져나온 토끼는 빙하 속에 웅크리고 앉았어요. 여우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토끼는 풀밭의 수선화 속으로 살금살금 기어들어갔어요. 여우는 계속 소리치고 있었어요. 이봐, 토끼야. 어떤 달걀인지 궁금하지도 않니? 정원 울타리에 뛰어오르면서 토끼가 대답했어요. 아니, 괜찮아. 나는 원하는 것을 가졌거든. 토끼와 친구들은 무사히 농장 뒤뜰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초콜릿 달걀을 맛있게 먹었답니다.